어제장 마감 이후 전해졌던 주요 국내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차 관련 소식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공시를 통해서 전동화와 미래 기술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전기 자동차 200만 대를 판매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웠는데요. 작년에 보여줬던 목표치에 비해서 7% 정도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자신감도 동시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대 모터웨이의 지속적인 실행과 또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 그리고 로보틱스와 AAM 등 모빌리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오는 2032년까지 100조 원 이상의 중장기 투자를 단행한다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33%의 금액은 전동화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전기차 시장 지속적으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해당 목표치로 오늘 현대차의 주가 반응해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이버의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소문만 무성했던 네이버의 AI 드디어 이름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챗봇의 이름은 Q라고 합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처럼 챗봇 AI를 탑재한 검색 서비스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Q의 의미는 명령어인 Q, 이 사인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궁금증인 큐리오시티와 큐레이션을 내포하고 있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 정도에 베타 서비스를 시장에 공개한다라고 하는데 먼저는 네이버의 애플리케이션과 웹 서비스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AI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서 주요 서비스부터 플랫폼 또 UI, UX까지 전반적인 개편 작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시장 반응에 따라서 챗 GPT처럼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한국어에 능한 구글의 바드와 챗 GPT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는 조금 강력한 경쟁 상대가 있지만 이 한국어 검색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지켜줄 수 있을지 반응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IM입니다. 이 IM이 필리핀 희토류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이 연간 1조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IM은 필리핀의 희토류 채굴 기업인 PGMPI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이 필리핀의 핵심 광물 개발을 위한 MOU를 어제 체결을 했습니다. 이 필리핀 남부 광산 개발 사업권을 확보하고 현지에도 생산 기반을 시설을 마련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필리핀 같은 경우는 현재 10대 광물 생산 잠재력을 가진 곳으로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광물 자원 부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매장량을 분석한 결과 IM이 사업권을 확보한 지역에서 희토류를 채취한 이후에 생산 가능한 정제 금속 종류가 은과 백금, 팰라디움, 금 등 여러 가지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연간 1조 원의 매출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인수합병과 지분 투자 등을 모색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는 IM인데요. 추가적으로 희토류를 통한 추가 매출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의 변동성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J CGV입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를 갔습니다. 결국 그동안 잠재적인 리스크였던 주주 배정 이슈가 다시 한번 현실화가 되면서 시간에서 강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CJ CGV가 1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에 나선다라고 어제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악화됐던 재무 상황을 개선하면서 영화 상영 중심의 사업 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환시키겠다라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는데요. 5,7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고 청약은 오는 9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런 자본 확충은 단순한 이 자금 수요를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업 구조 혁신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으로 영업 손실은 개선될 전망이지만 지속적으로 변동성은 나와줄 것으로 현재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 이은주였습니다.